축구.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픽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예, 안양입니다. 경남 원정에서 1대0으로 지면서 리그 순위 8위, 플레이오프는 힘들어 보여요. 예, 서울 이랜드입니다. 예, 부천을 3대0으로 요리하면서 리그 순위 3위까지 점프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예, 굳힐 수 있죠. 이번에 이기면 양팀 전적 비교하면 FC 안양은 5경기 기준으로 1무 4패예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뭐 부상자가 지금 많거든요. 뭐 아코스티 선수도 그렇고 뭐 수비진의 김영진 선수까지.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쁜 소식은 이제 대표팀에 갔던 수비 주축 이상민 선수, 김태현 선수가 돌아옵니다. 양팀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안양은 그래도 득점률이 나쁘지는 않아요. 1. 실점률이 좀 나쁜 편이고 선실점 시 8번 적고 권영현 선수가 6개의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와서 잘하고 있어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예, 실점률이 낮죠. 그리고 레안드로 선수 폭발적이고 홈팀 아디슈입니다. 안양은 이번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홈 10연승에 도전합니다. 뭐 서울 이랜드 상대로 강했지만 뭐 홈에선 진짜 강한 모습이거든요. 이번에 유관중 경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예, 부분은 다 마련됐죠. 눈물의 골 김진환 선수 23라운드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선발로 뛰었고 전반 18분 결승골을 넣고 올 시즌 리그 첫 득점까지 아주 좋았죠. 이상민 선수, 김태현 선수 주축 수비 없이도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였고 레안드로 서재민, 강정목 선수도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예, 홈팀 득점 시간대를 보시면 안양은 23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1분, 15분이 4골 구간인데 아코스티 권영훈 선수가 각 득점 2득점을 넣었는데 아코스티 선수 현재 부상 중이에요. 예, 이 점이 좋지는 못하지만 안양은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 승부를 거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력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원정팀 득점 시간대를 보시면 서울 이랜드는 26골을 넣었는데 후반 31분부터 끝까지 스트레이트로 3골 짝짝짝 박았고 레안드로, 김민균, 원기종 선수 각 2득점, 최재훈, 곽성호, 고재훈 선수가 한 골씩 넣고 이 구간 최다 득점자는 조커로 많이 뛰는 원기종 선수. 최근 리그 맞대결은 예, 안양이 2대1로 이겼습니다. 홈에서 또 이겼어요. 이번에 10연승 도전하는데 황문기, 아코스티 선수, 저 나란히 진짜 수훈 선수였고 스쿠터 파수가 전반에 골을 넣었지만 역전을 허용했네요. 예, 도움 본능과 득점 본능이 맞습니다. 구본혁 선수 뭐 1300분 뛰고 있고 17경기 1골 3도움. 올 시즌 서울 이랜드전 2경기고 레프트 윙, 센터 미드필더, 라이트 윙, 수비형 미드를 다 볼 수 있고 김민균 선수 진짜 멀티맨이에요. 1666분 동안 21경기 4골 1도움. 안양전 90분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베스트 11 2위에 올랐고 진짜 거의 모든 포지션 다 뜁니다. 부상이 많거나 여유가 있거나 예, 김영진 선수가 지금 주축 수비수인데 부상으로 빠져요. 김동수 선수 독일파거든요. 지난 18라운드 서울전 90분 뛰었고 8경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왔거든요. 김진환 선수 뭐 지난 경기에서 결승골도 넣었지만 FA컵까지 포함하면 2골을 넣고 있고 18라운드 안양전에서 64분 뛰었고 센터백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트백으로 뛸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예, 4라운드에서는 안양이 2대0으로 원정에서 승리 거뒀고 예, 18라운드에서는 홈에서 2대1로 이겼는데 둘 다 아코스티 선수의 맹활약이 빛났고 근데 아코스티 선수가 이번에 못 나와. 이것이 진짜로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축 선수가 못 나오는 거예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 안양은 뭐 3-4-3으로 꾸준히 가고 맹성웅 선수가 돌아오긴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로 조금 배제될 걸로 보이고 예, 뭐 아코스티가 없는 지금 포워드진은 지난 경기와 동일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이상민 선수, 김태현 선수가 이제 수비로 다시 돌아올 걸로 예상됩니다. 양팀 전적 데이터를 보시면 12승 4무 6패로 안양이 많이 앞서요. 10골 더 넣고 최근 10경기만 봐도 야 7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없었고요. 안양이 조금 누수가 많고 서울이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파워축구!